자, 3문입니다. 3문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연습했던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했던 것, 그 다음에 예상문제를 통해 연습했던 게 종합되어 있는데요. 유럽 표준 체제를 또 물어봤네요. 자, 패종 프랑스를 강대국 일원으로 합류시켰습니다. 자, 달라지지만 강대국 협조를 통해서 국제질서의 안정성 확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자,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식된 이후부터 14년까지 100년간 평화를 보여줬죠. 이 문제는 100년간 평화가 아니라 뭘 물어봤을까요? 세력균의 구조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시라고 했어요. 일단 이 과정에 대한 설명만 일단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 이후 유럽협조체제와 같은 강대권 협력 시도의 두 가지 사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기서 패전국 프랑스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럼 뭘 먼저 생각할까요? 자, 국제연맹이 형성됐어요. 근데 국제연맹 패전국인 독일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패전국 중에 핵심 국가였죠? 그죠? 그러면 독일을 합류시켰던 조약 있죠? 로카르노 조약입니다. 25년. 이걸 먼저 잡아야겠죠? 그리고 로카르노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런 평가를 하죠. 실질적인 1차 대전의 종식.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독일의 패전국으로 책임을 묻는 배상금이라든지 영토 할당이라든지 몇 가지를 담고 있었죠. 이게 독일의 반발을 키워버렸죠. 1922년도 맥주얼 폭통에서 히틀러가 전국 책임물로 부상했던 사건도 발생하죠. 라인한트 친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로카르노 조약, 그래서 22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과 함께 라팔로 조약으로 독일과 소련 간의 밀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독일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던 계기가 되는데 로카르노 조약으로 국제연맹에 가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일은 외교적 고립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와 핵심 세 국가 독일 모두 만족할 수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히틀러가 등장할 때까지 22년대 유럽을 로카르노 체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시는 EHK의 20년의 위기, 전반의 10년, 후반 10년이죠. 29년까지라고 하는데 대응황전까지 어쨌든 얘가 유럽 협조를 끌어냈던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례인데 그 중에 하나를 꼭 이걸로 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론을 합류시킨 결정이었고 협조죠. 협조 포함되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워싱턴 체제를 볼 것 같아요. 워싱턴 체제는 1922년입니다. 워싱턴 체제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워싱턴 군축회의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었던 군축회의들이 합의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게임이라 해서 사슴상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가 용이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워싱턴 군축회의 4국 협정과 4국 조약과 9개국 조약이 있죠. 물론 9개국 조약은 명목상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질서를, 질서 근간을 이루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4국 조약이 중요하죠. 이 4국 조약이 자 동아시아에 관련된 강대국 간의 협정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군축회의를 통해서 일단 협조, 4국 조약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이 동아시아 주요 강대국 간의 역의 세력이 되겠지만 일본 포함해서 4국 간의 협조가 가능했다. 만주 사건 이전까지. 그래서 10년 가까이 동아시아 체제 안정을 뒷받침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요. 마지막에 이걸 쓴 다음에 그래서 어쩌자는 걸까요? 라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시사점을 끌어낸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서론에 언급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 선에선 이걸 통해 100년간의 평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자 주리로는 양극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 요패 등 단극체제가 안정적이라는 주장이 있죠. 근데 얘는 다극체제였어요. 다극질서 혹은 다극체제. 자 탈냉전 들어갑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에서 군사력에서는 미국이, 경제에서는 다극이죠. 단다극 질서 혹은 복합적 질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단극 체제인데요. 미국의 압도적 군사 우위를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었고요. 경제력 1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And. 이 체제는 얘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G7과 같이 주요 강대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간 체제입니다. 팍스 콘소시아라고 돼요. 두 가지 성격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미어샤이만은 2017년경부터 다극적 질서로 변화되고 있다. 이미 바뀌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극 질서는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시사점을 끌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서론에 던져놓고 다국적 질서로 간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EU를 하나 묶읍시다. 등등등. 인도네시아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빼고. 자, 그러면서 혹은 G7과 브릭스로 쓴다든지. 그럼 양극적 질서가 되는 건데 우린 다국적 질서로 잡읍시다. 중국과 러시아가 생각보다 친한데 지금. 최근 300년간 중에 가장 관계가 좋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하지만 푸틴이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죠. 그리고 전방위 해결을 2024년도 하고 있죠. 북한 방문, 그다음 베트남 방문 등등등. 자, 인도와도 관계를 어쨌든 개선시킬 겁니다. 따라서 다극적 질서로 갈 텐데 안정화될까요에 대한 시사점을 끌어내야겠네요. 요 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사점을 마지막 언급하면 구조 이야기죠. 구조적 변화 첫 번째입니다. 일단 비엔나 체제는 다극 체제인데 다섯 개 강대국 체제였어요. 그리고 이들 간의 5국 동맹과 신성 동맹이란 이중적 동맹을 통해서 듀얼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회의 해결을 특징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구조죠. 구조 변화니까 과정 이야기는 가로치고, 근데 5국 동맹 체제가 크림 전쟁으로 붕괴됩니다. 그리고 크림 전쟁으로 오스트리아가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져요. 이탈리아 통일이 가능한 외교 환경을 만들었죠. 이탈리아 통일되면서 6개 강대국 체제로 극성이 바뀌어요. 구조 변화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독일 통일은 세력균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비스마르크 체제가 등장하는데 신축적 동맹 체제죠. 얘는 6개 강대국은 그대로인데, 자, 6개 강대국 간의 힘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유럽 중앙에 거대한 세력이 등장했어요. 실제로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이겼는데 나머지 독일 연방을 다 통합했죠. 오스트리아,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영국은 해군력이 강하죠. 육군력은 엄청 약합니다. 대충 해군력과 포함해 이렇게 잡읍시다. 유럽 대륙의 이탈리아 힘이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그럼 프랑스 고립 정책을 펴면서 신축적 동맹 체제, 일단 3제 동맹과 3국 동맹을 체결하죠. 지중해협정, 프랑스 고립시는 지중해협정들이 체결돼요. 오스트리아가 들어가면서 프랑스 고립을 완성해요. 어쨌든 신축적 동맹을 통해 유지된 체제였어요. 자, 그런데 빌름 2세가 등장하면서 재보장 조약을 폐기해버렸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프랑스에 접근하네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뭘까요? 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프랑스, 러시아 동맹이 이렇게 연결되고, 영국은 명예로운 고립을 유지하죠. 삼극적 동맹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보호전쟁으로 외교적 고립 빠진 영국, 그 다음에 파슈터 사건에서 프랑스가 양보했죠. 러일전쟁 이후에 영국은 더 이상 러시아와 대립할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완충지대 아프간 만들고요.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죠. 그 다음에 연해주 문제 해결됐고요. 어쨌든 조선 문제 해결됐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영국과 러시아 간에 대충 라인이 커져 세력권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미국이 치고 올라오죠.
독일이 급부상하죠. 영국은 무엇에 대한 규정을 할 거냐? 독일이 보다 위협조로 인식하면서 삼국협상을 체결합니다. 양극적 동맹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폭발했던 게 1차 대전이다라는 이야기야. 자, 구조 변화네요. 그러면 이 속에서 다극체제인데 양극적 동맹이 폭발하면서 나왔던 거고, 그렇다고 양극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대립, 독일과 영국 간의 3C와 3B정책, 해군경쟁 등등등이 영국을 자극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영국과 이쪽 둘 간의 대립, 둘 간의 대립이 점점 커지면서 폭발했던 게 1차 대전이다. 그 계기를 말했던 게 세르비아였고, 대슬라브,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이 갈등이 결합됐죠. 한판 붙자, 이게 연루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질문 1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사례입니다. 아까 두 사례에 대해서 로카르노 체제하고 워싱턴 체제 두 가지가 무난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국제연맹은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카르노 조약은 25년입니다. 일단 슈테르제만이 제안했고, 독일, 프랑스가 일단 수용, 독일한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수용하면서, 이 전 상황이 뭐였냐? 프랑스는 불안불안합니다. 독일이 다시 살아나면, 오스트리아는 죽었고, 이탈리아는 약하긴 한데, 자, 소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있죠? 일본은 멀리 있으니까. 프랑스는 안보를 위해서 영국과 미국 동맹을 제안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고립주의를 택했어요. 따라서 동맹을 통해서 전쟁이 연루되는 것, 주권이 제약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연루는 피하고 싶었던 거죠. 따라서 미국은 나몰라라 합니다. 영국도 끼어들기 싫어요. 괜히 연루되는 거 싫어했어요. 따라서 고민합니다. 차라리 화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독일은 서부 국경선은 고정입니다. 그리고 동쪽 국경선은 합의에서 조정 가능한, 하나만 해봅시다. 합의 조정 가능한. 예컨대 폴란드 있죠?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있죠? 그 다음에 헝가리 있어요? 헝가리는 그렇다 치자. 특히 얘네 둘이. 그 위쪽에 발트3국 있어요. 리투아니아는 좀 관련됩니다. 리투아니아는 메멜 지역, 독일의 동프리에서 메멜 지역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자, 과거 독일 땅 상당수가 폴란드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넨 위기 때 나왔던 게 주제텐란트죠. 주제텐란트는 게르만인들이 거의 80-90%를 차지합니다. 원래 독일 영토였던 걸 체코에 넣어버렸던 거죠. 특히 두 국가하고 리투아니아, 얘 세 국가가 고민하겠죠. 자, 그 상황에서 여기 있는 리투아니아가 현상 탑파슬이 되면서 핀란드,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 다음에 폴란드가 4국 동맹으로 엮여요. 그리고 아래쪽 유구와 함께 소협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핵심 국가인 체코하고 폴란드와 동맹이 체결돼요. 그리고 이때 다시 동맹이 연장돼요. 그러면 프랑스는 이들과 동맹이라는 반대쪽의 동맹을 통해서, 자, 특히 체코는 프랑스의 불치망무라고 합니다. 체코에 있는 군사기지, 독일을 공격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따라서 이쪽을 가지고 있고, 이쪽 국경선은 변경할 수 없다는 합의가 내려지면서 프랑스는 안보 위협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또한 동시에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국이 군사 援조를 할 것을 기대하게 돼요. 영국으로서는 만족했던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동맹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연루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는지 만족하게 됩니다. 독일은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하면서 이 틀을 깨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속 조약이 형성되는데, 이건 가볍게만 보세요. 상호 방위 조약과 중재 협정, 중재 조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 원조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폴란드, 체코죠? 상호 원조. 그 다음에 서로
모두 보장한다. 그러니까 상호 이익을 보장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연맹을 통해서 조정한다는 협정과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인조국가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크게 손대지 않고도 전쟁 위험성이 일단 약화됐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독일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잠재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 군축회의인데요. 군축조약은 여러분 아실 거고요. 해군 경쟁을 완화시킨 거죠. 여기서 이제 국간 협조니까 이 문제는 군축조약보다 4국조약과 9개국조약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 영토 보유권 상호 존중인데 특히 일본이 승전국으로 들어갔죠. 1차 대전 중에 1차 대전 중에 대만, 필리핀이 있습니다. 한란섬 있고요. 이래 되는데 산둥반도로 들어갔거든요. 조선 먹었고 일단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은 동청철도와 남만지선 있죠. 이쪽은 일본이, 이쪽 이북은 러시아가 가져갔어요. 여리주와 일단 세력권 결정됐고요. 산동반도 21개의 조항을 통해서 근데 다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일본이 1차 때 독일의 태평양 영들을 일본이 다 점령했어요. 이쪽 오른쪽엔 남양군도까지. 그러니까 요 괌 위까지 왔어요. 괌 건너편에 있는 섬도 몇 개 가져갔어요. 쭉 내려오면 어딜까요? 뉴질랜드가 나와요. 쭉 내려가면 솔로몬제도 거쳐서 솔로몬제도, 아 너무 그렇다. 여기에 솔로몬제도 있고 이리 가면 호주, 이리 가면 뉴질랜드입니다. 이 코앞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영국은 자신의 호주와 뉴질랜드 식민지가 위협받는다고 봤어요. 따라서 자 기존 영토보유권에 대해서 끼어들기 끼없기 없기라고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남태평양에서 영국의 이해관계가 보장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 영일동맹은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체결된 다음에 영일동맹은 자동 효력 상실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자 영국은 양자강 이남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잡고 싶었고요. 프랑스는 이쪽 광둥 삼성 쪽인데 베트남 바로 이죠. 이 안에서 둘이 먼저 자겠지 뭐. 자 그러면 황하강 북쪽은 미국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이는 그러니까 이건 식민지 아닙니다. 중국을 중립국으로 일단 두자는 거예요. 문호개방 원칙을 9개국이 합의한 거고 4개국은 이 맥락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영국의 불만, 프랑스 불만 이런 것들이 일단 완화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수원문, 순원 있죠. 순원은 광둥성에 정부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위안스카이 후계 군벌들이 이쪽 난징, 그 다음에 장쉐린 등등등이 이쪽에 있었죠. 군벌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연다고 하니까 중국 문제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원이 중국 대표로 참여하겠다. 근데 미국은 광둥성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헤이그에서 있었던 만국평화회의 고종이 파견한 밀사 이준열사 있죠. 참석 거부했던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군벌로 분열된 상태에서 쉽게 뜯어먹을 수 있겠죠. 중국은 분열된 상태가 좋다고 본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자 모든 국가가 이 상태로 남겨두고 이권을 차지하자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장제스가 북벌로의 분벌을 모두 무너뜨리기 전까지 중국은 혼란된 상태에 있었던 거고 서구일강은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다만 중국은 이런 거 미국은 뒤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입김이 반영된 건데 어쨌든 우리는 강대국들 간의 중국과 태평양 지역의 섬을 둘러싼 충돌을 일단 커트한 거죠. 차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체제 하에서 동북아 질서는 혹은 동아시아 국가, 동아시아 지역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전쟁을 차단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미국 중심의 단극 제재 미국 패권에 기반한 이게 다극 질서로 바뀌고 있어요. 다극적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다극적 질서로 갔을 때 단극 양극이 갖고 있는 안정성이 깨지겠죠. 과연 향후 국제 질서는 불안정성 높아지고 전쟁으로 이어질까? 특히 2020년 이후에 전쟁이 계속 나오네요. 2020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4년도 올해 작년부터 있었죠. 3년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3년을 봅시다. 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다음에 2024년에는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란이 끼어드는 걸 확전될까? 계속 그 확전 위험성이 커지고 있죠. 미국은 이걸 자 계속 군선전에서 장기화시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안 외교형 광역 외교형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까에 따라서 과연 안정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될 텐데 가능할까에 대한 전망. 이 문제로 결론을 끌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쭉 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알고 있는 건데 엘리스 모델, 두 번째 문제는 엘리스 모델에 연결시키니까 갑자기 생각이 머리가 백지가 되어버렸다. 이것만 잘 주의하시면 되겠고 산모의 경우는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례를 뭘로 잡을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동아시아 워싱턴 체제, 유럽 로카노 체제 이게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내용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켄빌의 구족 자유주의 내용을 알았다면 크게 답안 구성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중요한 거는 그 구석지는 걸 찾는 것보다는 일단 남들 실수하지 않는 건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점수 좀 더 맞는다가 가장 쉬운 합격 전략입니다. 마지막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분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